엽기 떡볶이 먹을까? 다시 출시되는 엽봉을 시켜서 허니콤보보다 맛있다는데 둘이 비교해봐야지. 홍사운드.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기 떡볶이를 먹어볼 건데요. 엽봉이 출시가 됐대요. 얘가 원래 예전에 나왔었는데 악평을 받고 단종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다.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교촌 허니콤보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가 되는 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블로그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실 교촌치킨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얘가 식으면 안 되니까 얘 먼저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크기는 좀 튼실해 보인다, 그죠? 확실한 거는 지난번 엽봉보다는 나아요.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일단은 엽떡 찍어 먹어볼까? 아니, 둘이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가 있어요. 그 허니콤보를 먹어보면 알겠죠? 자, 얘는 허니콤보입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허니콤보보다 훨씬 맛있다고? 허니콤보를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엿봉은 한 5-6점 정도? 얘는 7.5에서 8점 될랑말랑? 뭐가 다르냐면 뭔가 느끼하고 먹었을 때 그 씹는 식감이 냉동치킨의 맛이 많이 나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소리만 들어도 차이가 딱 나지 않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큰돈 쓰기는 싫고 일단 느낌이나 좀 내면서 맛있게 먹어볼까? 할 때 그냥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건 절대 못 쫓아온다. 아우, 진짜 오랜만에 먹네. 허니콤보 좋아. 잠깐만, 교체하자.
진짜 맵다. 확실히 닭 냄새가 나네. 근데 얘가 훨씬 토실토실하긴 하네요, 교촌보다는. 확실히 허니콤보가 좀 더 달고 짠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엽떡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극적인 걸 먹고 싶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자극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우, 뜨거운 거 먹으니까 장난 아니네. 어우, 잘 먹었다. 오늘의 결론. 아, 제가 블로그를 보면서 혹시나 진짜? 하고선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예전에는 별로였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좋아졌으니까 드시고 싶으시면은 드셔는 보세요. 약간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치킨 이거는 혹시나 저처럼 블로그 후기 보고 야 대박인가 보다 하시는 분은 없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